저도 수송기를 타고 장거리 비행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수송기에서 밥은 어떻게 먹는 걸까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공대리! 공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공군대 위디 공대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전투기 훈련을 다룬 공대리더 VP 이후로 1년 넘게 여러분들을 못 뵀는데요. 저는 그동안 예하부대 공보정훈 실장으로 일하면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마음 한켠에 계속 걸리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투기 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데저트 플래그라는 훈련에 직접 참여해서 수송기 임무 요원들과 같이 비행하고 생활하고 고생하면서 정말 재미있고 깊은 이야기를 많이 모아왔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왔다 보니 그동안 제가 들려드렸던 이야기보다 더 실감나는 시리즈가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다녀온 데저트 플래그라는 훈련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저트 플래그는 아랍에미리트 공군 사령부가 주관하는 연합훈련입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레드팀, 블루팀으로 나뉜 조종사들이 연합 임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올해는 주관국인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인도 등 9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이번이 최초 참가였고요. 34명의 참가 요원이 C-130H 수송기에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까지 다녀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제가 촬영한 아랍에미리트 전개 과정을 보면서 수송기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들을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타고 간 수송기입니다. 이 수송기의 이름은 C-130인데요. C-130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스테디셀러 수송기이고 대단히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제5공중기동비행단에는 C-130H 허큘리스와 C-130J 슈퍼 허큘리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 슈퍼가 붙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J가 더 최신형이고 많은 개선이 이뤄진 버전이죠.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프로펠러를 보면 되는데요. 프로펠러 날개 개수가 H는 4개, J는 6개입니다. 아무튼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항공기는 C-130H였습니다. 든든해 보이죠? 수송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 개씩 차례차례 시동을 걸면서 이상이 없는지 정비사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임무 시간 2시간 전에 진행이 되며 정비사들이 꼼꼼하게 정비를 마치고 나면 대략 비행 50분 전쯤에 조종사들이 도착하고 다시 한번 항공기 점검을 거친 후 이륙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이상이 발견되면 예비로 준비해두었던 항공기로 갈아타거나 임무 스케줄이 바뀌겠죠. 자,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민항기는 화물실과 객실이 구분되어 있지만 수송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물이 흔들리지 않게 묶어놓은 옆에 사람들이 탑승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곳은 카고실, 즉 화물실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물실에 탑승했다고 보는 편이 더 맞겠네요. 그러다 보니 수송기 내부에는 인테리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투박하고 기능 중심적인 모습이며 엔진의 소음과 진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청기누설을 좀 하자면 날개 쪽보다는 중앙 쪽이 진동이 적고 그 중에서도 조종실이랑 가까운 쪽이 그나마 안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날개 쪽에 앉아있으면 과장 조금 못해가지고 탈수준이 세탁기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방석 같은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되고요. 저는 이 수송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까지 도합 20시간 정도 비행을 했는데요. 화물실에서 들리는 엔진음은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큽니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으면 반복적으로 소음 주의 알림이 올 정도죠. 그래서 수송기에 탈 때는 소음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탑승자마다 소음 대책 유형은 다양한데요. 가장 평범한 귀마개를 끼는 유형,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혹은 헤드폰을 착용하는 유형, 왠지 택티컬해 보이는 헤드셋을 착용하는 유형,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감각을 차단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저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과 공업용 귀마개를 병행해서 착용했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착용해도 웅 하는 소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골전도 이어폰처럼 몸으로 전달되는 진동이 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송기를 타고 멀리 간다는 건 탈수 중인 세탁기 위에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거대한 헤어드라이기와 믹서기 소리를 어떻게든 틀어막고 견디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자도 매우 불편하죠. 그래도 약 5시간을 날아 첫 기착지인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하는 해병대를 태국까지 수송 중인 제15 특수 임무 비행단 C-130 인원들을 만났습니다. 태국까지 저희와 경로가 같았거든요. 이렇게 공군의 수송기는 공군의 화물이나 인원을 국내에서 공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임무 참가와 타군 수송 같은 것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착지에 들른 이유는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에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C-130의 몸체가 훨씬 더 커야 할 겁니다. 혹시라도 멀리 날지 못하니까 안 좋은 항공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설명드리자면
C-130은 애초에 저고도 비행이나 위협 회피, 험지 이착륙 등에 맞춰진 항공기입니다. 우리가 연비 좋은 경차로 오프로드를 주행하지 않고 험한 산호를 달릴 수 있는 몬스터 트럭에 연비 따지지 않듯이 C-130의 항속거리가 짧은 것은 애초에 그러한 목적과 설계에 기반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수단 교민을 구출한 프라미스 작전도 포트 수단에는 C-130이 투입되고 C-130을 타고 사우디로 온 교민들이 다시 항속거리가 긴 KC-330으로 옮겨 탄 것도 이런 항공기 특성을 적재적소에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료 보급을 마치고 필리핀에서 다시 날아오를 때쯤 저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저도 수송기를 타고 장거리 비행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수송기에서 밥은 어떻게 먹는 걸까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전투식량이나 물을 부어 먹는 발열 도시락, 컵라면을 주로 먹습니다. 조종실 근처에 보면 즉석밥 정도는 데울 수 있는 미니 오븐과 커피 포트가 있는데요. 화물실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로드마스터 분들이 이 장비들을 활용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로드마스터들은 지상에서는 항공기 정비를 담당하고 탑승에서는 끊임없이 항공기를 살피고 화물을 결박하고 또 투하하는 등 화물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데 식사 때가 되면 먼저 라면 먹겠냐고 물어봐 주시고 커피도 타주시고 김치와 함께 자료로 서빙까지 해주시는 이분들의 감동 케어를 받아보면 그 순간만큼은 미남기 부럽지 않은 수송기만의 낭만에 깊이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핏에서 저를 부른다고 하네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타이밍이지만 일단 가봅니다. 이참에 수송기의 조종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피해서 좁고 좁은 길로 앞쪽으로 가면 칵핏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C-130 수송기의 조종실입니다. C-130 수송기에는 조종사가 2명 탑승합니다. 그리고 C-130H에는 추가로 FE와 내비게이터가 탑승합니다. FE는 비행 중에 항공기의 여러 계통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며 내비게이터는 항공기의 길잡이 역할을 하죠. 수송기 안에서의 모든 소통은 헤드셋을 통해 이뤄집니다. 조종사와 크루들이 착용하고 있는 헤드셋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비행 중에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칵핏에서 헤드셋을 안 끼고 있으면 엔진음 밖에 안 들리는데 헤드셋을 끼고 교신을 듣고 있으면 라디오 혹은 ASMR을 듣는 기분도 좀 들고 배우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항로도 계속 수정이 필요하고 관제기구와 교신도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바쁘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거 한 가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비행 중에 어떻게 화장실을 가느냐는 건데요. C-130 뒤편에는 변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발판을 올려서 가려둡니다. 비행 중에는 노크를 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 중, 사용 가능 편말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변기는 그냥 여러분이 기차나 항공기를 타면 보실 법한 모습으로 생겼고요. 물 잘 내려갑니다. 굳이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없고 바쁜 수송기 안에도 휴식은 있습니다. 환자 이송용 침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장거리 비행을 대비해서 로드마스터들이 특별히 설치한 건데요. 인원에 비해서 수량은 훨씬 적기 때문에 교대로 사용했습니다. 침대에 올라가면 이런 뷰를 볼 수가 있죠.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불빛을 차단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려면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공군의 귀염둥이 하늘이 프렌즈로 디자인한 수면 안대입니다. 여러분도 하늘이 프렌즈와 함께라면 새벽부터 밤까지 비행하는 수송기에서도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우리의 신체는 기내에서 항공기의 각도를 느끼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벗어놓은 안경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안경을 평소처럼 고정 안 하고 머리맡에 그냥 벗어두면 깨어나 보니 사라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가장 알고 싶지 않은 방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덧 두 번째 기착지인 태국을 지나 인도까지 왔습니다. 태국에서는 안전규정상 필요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은 출발한 지 3일 차입니다. 시동을 꺼둔 상태라 에어컨이 나오질 않아서 기내는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크루들은 바람이 잘 통하는 램프도어 쪽에 모여 있습니다. 수송기가 장거리 비행 시에 기착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태국 공항에서 수행해야 하는 절차들도 많다는 뜻입니다. 공항 사용료부터 연료 보급까지 말이죠. 이런 절차들을 해결할 때는 훈련에 동행한 통역 장교가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자칫 절차가 지연되어 스케줄이 꼬이게 되면 영공 통과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거나 비행 계획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매우 중요하죠. 여담이지만 이번 훈련에 통역 장교로 참여한 김지영 대위는 그 소통을 어찌나 잘했는지 돌아오는 길에 태국 공항 크루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국 공항에서 절차를 수행해 본 경험은 이 훈련 얼마 후에 있었던 프라미스 작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끝으로 저도 군생활 9년 만에 처음 본 신기한 장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송기가 후진하는 모습입니다. C-130 수송기는 프로펠러 각도를 바꿈으로써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종사는 후방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로드마스터가 화물실 뒤편에서 교신을 통해 장애물 여부와 방향을 알려줍니다. 뒤쪽에 터보팬 엔진만을 달고 있는 전투기는 후진이 불가능하지만 C-130 수송기는 이렇게 후진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기착지인 인도에서도 항공기가 무사히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시간을 날아서 최종 목적지인 아랍에미리트까지 도착했죠.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았고 낭만도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께 이렇게 자세하게 수송기에 대해 이야기해드릴 수 있다는 게 큰 수확이네요. 이렇게 해서 전개 과정과 수송기에 대해 보여드리는 영상은 끝이 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훈련 기간 중에 임무 요원들과 찍은 인터뷰 영상을 통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공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공군대 위리 공대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